자유생활 활동? 이게 뭐야? 잘 멤버 탐색 활동이라고 해놨거든? 어? 뭐지? 멤버 탐색 활동? 멤버들한테 궁금했던 거 물어본 시간. 아~ 야, 나는 아~ 미미가 사실 작사도 잘하고 노래도 어, 잘하고 그치, 그치. 춤도 잘 추고 그치. 웃기고 그치.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려. 맞아. 맞아. 그리고 먹기도 야, 잘 먹어. 와, 거의 송민호 느낌 난다. 진짜 다잘한다 말이야. 직접. 그래서 미미가 못하는 게 무엇일까를 약간 오늘 찾으러 왔어. 말을 못해. 잘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데 의사소통을 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해줘야 되는구나. 성희가 잘 보잖아. 그런 거 관찰 잘하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못하는 게 좀 있어. 뭐 못해? 재채기를 시원하게 하지 못해. 이러는 거라 그치? 약간 답답해? 너의 머리카락 써도 되겠니? 어 써. 이렇게 해다 재채기 나올까? 의자!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의자! 의자! 근데 원래는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혜가 갑자기 옆에서 의자? 응, 의자 필요하다고 의자? 이렇게 하다가 의자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타고났네. 예능인인 거 아니지? 예능인이야. 예능인이야. 아, 재밌어, 재밌어. 근데 괜찮아. 진짜? 재채기를 시원하게 진짜? 하는 멤버가 대신에 있어. 누구래? 그거 잘해. 그게 이게 유빈인데 유빈이가 그 방송용 재채기와 비방용 재채기가 좀 따로 있어. 아, 방송용 재채기 뭐야? 방송 재채기 해볼게. 아, 어, 방송용. 아, 너? 실제 재채기 비방용이야? 비방용. 시원하게 너무 시원해. 대신에 시원해. 근데 이걸 내가 재채기를 잘못 배웠어. 재채기도 배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재채기 좀 답답하게 해. 원래 이게 원래 하던 재채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성대에 무리가 간다고 내가 이비인후과에서 얘기 들어서 크게 이거를 다 벌려야 된대, 후드를. 아, 재채기가 나올 때 그냥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야. 그냥 하니까 이게 버릇이 돼서 이렇게 된 거야. 해병대다. 아, 저렇게 해야겠다. 근데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 의자! 의자! 야, 호동이 형 재채기 소리 들으면 놀라겠다, 이게. 궁금하다. 아니, 어떻게 하는데? 왜 이렇게 귀엽게 이래? 재채기도 먹어.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게 싫어서 다 삼켜. 얘들아, 폭로하는 김에 하나 더 폭로해. 아, 좋아, 뭘 폭로해? 야, 이제 폭로할 때 됐지, 시간 잡으면. 우리 허정 언니. 정말 잘 웃지? 나 잘 웃지.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 너무 미소가 한 번도 안 웃는 건 본 적 없어. 진짜 그치? 늘 웃잖아. 우리 맞아. 언니는 잘 때 그렇게 찡그려. 맞아. 왜 그렇지? 맞아. 정말 울거든 잘 때 거의? 잘 때 입꼬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이게 갑자기 확 내려와. 응 계속 끄는 거야? 아니 내가 한 대 보여줄게. 보여줘도 돼? 확인 한번 해도 돼? 아니 이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오, 이게 많이 내려가는데 진짜? 오오오. 많이 내려가는데? 아 우리 후동이가 잘 안 보여서 그쵸? 아이고 아 삐져있는 것처럼 자는 거야. 아 이건 안 되겠다. 입꼬리가 잘, 이유가 되게 자연스러운데 저분 거의 이 정도야 지금. 후동이 이 정도야. 저 눈 감은 분이 표정이라는 얘기지? 맞아. 완전 다른 사람인데? 최근이야. 최근이야? 최근이야? 다음은 우리 친구들 여기 그의 활동 상황인데 이거 적은 사람은 직접 얘기해봐. 쓰레기. 어? 쓰레기 누구야? 야 이걸 밝힌다고 여기서. 내가 처음 내가 쓴 거야? 쓰레기 누구야? 쓰레기. 쓰레기는 나야. 쓰레기. 쓰레기는 나야. 어? 쓰레기는 나야? 야 정말 쓰레기 같았다. 야 너 쓰레기야? 아, 나 쓰레기야. 알겠어. 유빈아 너? 나 쓰레기는 나야. 자 다음. 오 우동아 들어봐. 아 또 야 귀여운 거 못 참아. 왜 쓰레기야? 왜 저래? 아니 근데 왜 쓰레기야? 멤버들한테 너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뭐? 이게 샵에서 내가 이거 뒷순서여가지고 가면 항상 그 일회용 렌즈 껍데기가 내 눈앞에 있는 거야. 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항상 모아서 버리거든? 아, 야. 주로 이게 버리는 근데 버린 멤버들이 있어. 진짜, 누구야? 오늘 공개하자. 그래. 공개할까? 누구야? 내가 봤을 때 누가 쪽인데? 누가 흘려? 렌즈 안 껴. 효정이. 아. 누가? 어. 아린이. 나는 저기 우쌈들이 사적으로 무섭대니까.
웃으면서 버리는 거야 다. 왜냐면 유빈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아니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맨날 대기실에 가면 한 번씩 돌아. 돌면 껍데기가 적어도 한 세네 개씩은 나와. 그럼 다 모아가지고 버려. 맞아 맞아. 버리는 사건. 왜냐면 그게 다 이미지거든. 나중에. 근데 현장에 왜 버렸어? 아니 나는 마지막에 다 이렇게 버리려고.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서. 타이밍이 있지. 근데 이거 먼저 치워주니까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위기를 벗어나네 위기를. 위기를 재치로 벗어나네. 미안. 위기였거든? 미안. 대기별이 감사. 지금 장훈이 표정 안 좋지? 쓰레기 이런 거 버린 거 예민하거든. 아, 장훈이 키 2m 넘는데도 쓰레기 쓰면 90도로 굽혀서 이렇게 죽는다. 아, 진짜. 그래 장훈이 내 맘 알 거야. 맞아. 본인이 놓은 거 본인이 다 치워야 되지. 알겠지. 진짜. 잘 버릴게. 그래. 그래 우리 잘 버리자. 왜 저래? 근데 한다면 하는 애라서 믿어볼게 한번. 진짜 뭐 쓰레기. 내가 주소. 자 다음 이것도 좀 가짜 누구야 가짜. 가짜? 아, 가짜? 가짜 뭐야 오마이걸 멤버가 아니었어? 멤버 중에 뭐야? 가짜로 활동하고 있는 애 누구야? 유아야? 어, 너 가짜야? 손 쓰는 유아. 나는 가, 대표야? 나는 가짜로 고발하는 사람이야. 아, 고발하는 사람. 내가 하나 얘기해볼게. 너야? 승희 너. 어? 왜? 너 가짜 하나 있잖아. 너 어디 있어? 너 볼에 점 일부러 찍는 거지. 아, 응. 어? 가짜야? 어, 진짜? 어디야? 야, 진짜로? 어? 아니, 야, 볼에 점을 찍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안 찍었는데. 아, 오늘 안 찍었어? 왜 점이 없나 했어? 어, 나 원래 여기 점 찍거든. 그러니까. 아니 언제부터? 원래 내가 무대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점을. 거기다가 딱. 왜 그래? 샤모니즘이야? 아야. 샤모니즘이야, 어머니. 안 해, 여기야 뭐야? 문제. 찍을 때도 자신감이 달라. 아, 진짜? 아, 진짜 찍으면 자신감이 올라가? 진짜 이거 찍으면 그냥 난 진짜 무대 위에 스타가 돼. 아, 언제 찍었어? 아니 근데 왜 여기 찍어? 이렇게 많은 사람 뭐 눈 맞아, 밑이나 뭐 입 밑에 어, 뭐 코 위에 이렇게 찍는데 왜 여기?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는 여기는 약간 아린이나 조금 약간 조금 귀여운데 섹시한 이미지가 있는 친구들이 좀 어울려. 그럼 나도 찍어야 돼. 가만 냅둬. 효정이는 톤이 90년대 시트콤에 많이 나오던 아까 땡큐맨이 남자생 여자생 남자생 여자생 나 여기 찍어야겠다. 야 그리고 너네 너무한 게 분명히 상민이가 궁금한 거 있어. 저기 얘들아 저기 한데 왜 승희야 아니 근데 왜 여기 찍어? 이렇게 많은 사람 뭐 눈 밑이나 뭐 입 밑에 뭐 코 위에 이렇게 찍는데 왜 여기 저기 한데 왜 다 봤는데 못 본 척해? 지금 안 들려 쟤네들 왜냐면 와 신동이 벽이 하나 더 있는 게 이렇게 의사가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방음 효과가 제대로라. 어마어마 이게 한나마사. 감중창이야. 이게 안 가는 거야. 아니 그니까 내가 날개로운 전사 할 때도 나 수염 나는 자켓을 보면 수염 멋있게 나 있잖아. 그걸 내가 봤을 거. 애들이야. 우리도 몰라. 우리도. 그거 나 그것도 내가 멋있게 갱스터 래퍼처럼 보이려고 내가 찍은 거거든. 뭐 알 줄 알았어. 많이 찍었겠다. 그게 달라. 그거 찍고 들어가는 거랑 안 찍은 거랑 다르다. 아니 우리도 기억이 안 나는 건 오마이걸한테 물어보는 거 무슨 소리야. 아린이가 한마디 해줘. 아, 왜 저래. 너무 진짜잖아. 왜 저래 힘 좀 빠진다. 생각보다 재밌지 있어. 거기야. 사실 미미가 코옆에 지금 하룡점점인데. 하늘에서 정리 내리는 거 아니야? 정리 내리는 거 아니야? 미미는 진짜 천생 예능이야. 반했네 미미한테. 다시 한 거야. 대사 바꾼 거 같지? 다음은 멤버들끼리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나고라고 적어. 누가 빠지는 거야? 나고. 이거 무슨 일이야? 야 미미야. LA 아리랑 급. LA 아리랑 헤어도 나왔을까? 곡 교포 염색하고. 그러게 말이야. 제니 같은 제니. 아니 나고 나고. 머리 아프라고 왔짱 머리를 만지노. 아니 나고. 어? 나는 매니저님한테 나고가 됐어. 아. 너네 혹시 휴게소에 버려져 본 적 있어? 예. 옛날에 데뷔 처음에. 친구다 친구. 와, 나 엄청 많아. 진짜? 세 번. 야 얘는 너 절대 휴게소도 그렇고 겨울에. 우리 밴 탈 때인데 밴 맨 뒤에서 너 자고 있었는데 나 멤버고 매니저 다 내렸는데 나 혼자 밴에서 2시간 동안 나보다 센데? 우리 재수다 겨울에 재수다 매니저님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야 살아있어 하면서 막 나 찾으러 왔었어 널 못 볼 수가 없는 몸인데 팬들이 있었거든 긴 밴이었어 아니 근데 휴게소에서 어떻게 뵀었는데
나는 우리가 한창 오마이걸이 행사 하루에 막 세 개 뛰고 막 이럴 때였어. 매니저님이 화장실을 가려고 휴게소에 차를 대신 거야. 근데 내 딱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갔는데 우리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민낯인데 그래서 어딘 차가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핸드폰도 다 줬어. 어떻게?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핸드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나가는 아저씨들 무리가 계셨어. 그래서 야,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아이돌 오마이걸이라는 팀의 유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매니저님이 저를 두고 가셔서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근데 전화 한 통만 사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했어. 내놓을게요. 핸드폰을 빌려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지. 근데 엄마가 엄청 화가 나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신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매니저님 운전을 갔다가 전화가 와서 뒤로 봤는데 내가 없었던 거지. 나랑 미미는 뻗어 있었거든. 완전 기절했고.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태워다 주셨어. 진짜? 진짜 다행이다. 우와 대박. 그래서 거기 만나는 장소까지 그 강냉이랑 박스 먹으면서 데려다 주셔가지고 다시 성공했잖아. 감사 인사 제대로 했어? 야. 지금 하려고. 아, 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지금 오마이걸 유아가 잘 알려져서 활동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제가 강냉이와 박스보다 더 맛있는 걸 써드릴게요. 대박이다. 아니, 자 이제 마지막인데 야 이거는 고백이라고 적어놨거든? 고백? 자 드디어 왜냐면 공식적으로 네? 얘기하는 게 좋아. 결혼하는 멤버 있어? 드디어 고백할 사람은 난데. 아, 너야? 난데. 내가 멤버들한테 고백할 거야. 아 뭐야? 뭐 했냐 너? 내가 이거를 밝히게 된 게 한 몇 년 걸렸거든? 뭐야? 나 사실 언더걸스야 이럴라. 이중계야? 이중계야? 7년 전에 7년 전에 뭐 했어? 라이어 라이어 활동 때. 아 라이어 라이어? 뮤직뱅크에서 진짜 창피해서 계속 숨겼는데 뭐지? 뭐지? 그때 삑사리 난 거 나였어. 삑사리? 어? 영상 있나요? 왜? 멤버들 몰랐어? 몰랐어. 어? 네. 이거 난 알고 있었어. 진짜? 그 난 효정이라고 알고 있어.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효정이 바뀌는 거야 살짝. 살짝 의심이 가는 캐릭터잖아. 땡큐미니 강사. 땡큐미니 강사. 이제라도 알았으면 땡큐미니 강사. 너는 진짜 너는 그때 말이야 그 지금 말하니 이제 너무 창피했고 그 근데 저기가 올 파트였어. 유비도 몰랐나 봐. 아, 내 멋진 바닷가 이 파트였는데 그때 나랑 효정이랑 유빈이 이렇게 세 명이 아마 같이 부르는 파트였던 거 같아. 근데 막 누구냐 이거 목소리 누구냐 누가 음이탈냈냐 친구가 창피하게 뭐냐 그랬더니 막 다 막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막 이랬겠지. 나도 아니야. 너도 그때 나도 아니라고 했어 뻔뻔하게. 나도 아니다. 그런 용기가 안 됐었어. 나야 이렇게? 응, 창피했으니까. 근데 멤버들은 효정인 줄 알았고. 지금 알았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뭔가 실수하면 다 나야. 뭔 줄 알고 아무도 말을 안 했나 봐 그냥. 지금이라도 멤버들한테 사과해 정식으로. 사과해, 나한테 사과해. 그러니까 언니한테 사과해. 그래. 미안해. 그냥 잘 넘어갔어. 지금 보자. 땡큐 메리가? 땡큐 메리가? 왜 풀렸어?